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심해지면서 플라이 강원이 일본 노선 취항 시기를 늦출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내년 상반기 취항 예정인 일본 나리타와 오사카, 나고야 노선을 1년 늦추고 대만과 동남아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플라이 강원 관계자는 양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행객 모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교통부의 운항 증명 심사 과정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